베니즐리 온천마을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 기원전 2세기 말 아탈리드 왕조가 온천을 조성. 기원전 129년 로마에 점령되어 아나톨리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 유대인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번영.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과 터키식 증기, 목욕탕 유적 등이 산중턱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사도 빌립보가 주후 87년경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히에라폴리스 유적으로는 성 빌립보 기념 성당이 있다. 히에라폴리스와 파묵칼레 1988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지정.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지정 이후 호텔 건축 등 물과 관련된 개발은 제한하고 있다. 파묵칼레를 연출하는 석회 성분의 온천수도 구역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파묵칼레 지형학적 공식 명칭은 석회와 단고라 한다. 석회와 란 석회 침전물을 총칭한다. 지하 석회암 내 탄산 칼슘이 뜨거운 온천수에 녹아나오며 지표면에 침전된 파묵칼레. 석회가 논둑처럼 쌓인 것을 휴석 또는 림스톤이라 한다. 사진 배경처럼 물이 고인 곳을 휴석소 또는 림스톤 폰드라 한다. 림스톤 폰드에 탄산 칼슘을 쌓이고 물은 마른 지형을 석회와 단구 또는 석회봉이라 한다. 종이 폭포란 위에 림스톤 폰드, 물이 아래 림스톤 폰드로 촛물처럼 흘러내리면서 석회화가 된 것. 파묵칼레 훼손 방지를 위해 맨발로만 입장이 가능하다. 파묵칼레는 터키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라 한다.